아유 좋지. 예. 아 네, 키로 그래서 키로에 4만원. 예. 아유 감사합니다. 예. 저 저번에 여기 고등어 회 떴던 믿음 수사님입니다. 지가 이 간, 어, 이 간 또 먹어야 되거든요. 여기서 한 번 더 얇게 썰어서. 이 간이 진짜 맛있거든요. 이게 와. 자, 쥐치회. 쥐치간. 준비했습니다. 소주도. 사랑하는 손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. 쥐치회. 수원 농수산물 시장에서도 온 이 쥐치회. 그리고 야 이건 진짜 쥐치는 간 이걸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. 하, 한번 맛있게 한번 오늘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 그 찍은 배경이 스튜디오가 왜 자꾸 이렇게 좀 이동을 하냐 왜 변경이 자주 있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아 저희 처갓집이 운영하는 가든 그 2층입니다 예. 저 와이프랑 처갓집 쪽에 와 있을 때는 여기서 좀 촬영을 합니다, 여러분들. 예. 뭐 이사를 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. 소주 일발 장전. 아, 일단은 시회도 지치는데 진짜 요 간은 와. 요거는 꼭 드셔 보셔야 되고 간장. 간장에 살짝 예, 담궈 가지고 예. 딱. 야, 간장도 딱 담궈서 어이, 사사. 와, 됐다, 꼬습다. 아, 기가 막힙니다. 아우, 야, 와, 기름짐이 고소한 기름짐이 홍어회나 이런 것보다 더 많습니다. 기름짐이 좀 더 있고, 와, 아, 이거 진짜 고소함은. 생선 그 이 간 중에 가장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그 고소한 맛이 많이 납니다. 아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. 이게 잠뼈랑 해가지고 딱 살짝 이렇게 좀 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잔뼈가 뼈 특유의 그 고소한 맛이 좀 더 납니다. 아, 사자. 아. 살이 차지고 굉장히 달아요. 와,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렇게 달다니. 그리고 은은하게 조그만 뼈가 조금씩 씹히는데 그렇게 굳이 막 불편한 느낌은 아니에요. 생선 가시를 씹는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, 아 기가 막히네요. 큰 뼈가 아니라 이 잔뼈들을 이렇게 살살살살 이제 얇게 잘라놓은 거다 보니까 우리 거부감 없습니다. 저렴한 횟감은 아니에요 사실. 요만큼 떠오는데 4만원? 원래 가격이 42,000원? 예, 키로에? 사실 뭐 저렴한 금액은 아닙니다. 그래도 이 간이랑 해가지고 같이 준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먹어볼 만한 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래도 이거 먹으려고 진짜 이거 떠온 것 같아요. 진짜.
다른 거 필요 없이 간장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적셔가지고 씹으면은 혀 사이로 치즈가 불에 싹 이렇게 녹아서 딱 이렇게 흩어지듯이 입으로 싹 흩어져요. 와. 대신 다른 간에 비해서는 조금 기름짐이 좀 더합니다. 좀 약간 담백한 어떤 간의 맛을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기름질 수 있습니다. 아우. 자, 지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같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사사. 아. 야. 아, 그리고 나 이거 아껴 먹어야 되는데 주치 간. 자, 이게 이건 진짜 주치회 드시는 분들이 이거 드시려고 주치회 뜨는 것 같아요, 진짜. 와. 진짜 이거 생선 간은 진짜 감동스러운 맛인 것 같아요. 죽여줍니다, 진짜. 잠깐만요. 네. 그걸 또. 잠깐 라이브를 한번 잠깐 켰는데 지금 난리가 났네요. 또 소중하게 또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 자, 사라지는 마술과 함께 맛있는 쥐치에 또 한 입 해봅시다, 여러분들. 자, 사사. 진짜 저는 요거 쥐치도 진짜 너무 맛있지만은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. 근데 요 쥐치 간은 진짜 와, 꼭 드셔보시기를 좀 추천합니다. 자, 사사. 잡사형 홍어 드시는 거 보고 맛들려서 홍어 사업에 지평 막걸리 한잔 먹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, 형님. 아, 기가 막히죠 또. 네. 주치에 올려서 아삭한, 매큼한 아삭한 식감과 같이 한번 즐겨봅시다. 한 잔. 자, 수아사. 아, 저 방금 회 한 잔 먹고 왔거든요. 오늘은 잡사님 별로 안 부러워. 아, 근데 이 회가 다 똑같은 회가 아니에요. 물론 뭐 계절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회는, 야, 이 쥐치는 최고입니다. 굉장히 고급 회입니다. 네. 살짝 김치 쪽 이렇게 해가지고 회 이렇게 딱 같이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. 네. 자, 수아사. 나, 잘 익은 김치에다가 이 회 추천합니다, 진짜. 특히나 이거는 회를 좀 잘 안 드셔보시고 처음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합니다. 잘 익은 김치, 회. 그리고 기왕이면 회 맛을 좀 더 많이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묵은지를 살짝 뜨거운 물에 살짝 한번 씻어서 딱 그거랑 같이 드시면 죽여줍니다, 진짜. 아우. 젓가락이 길이가 짧은 건가요? 잡사님이 손이 크신 건가요? 젓가락 길이도 이제 짧은데, 왜냐면 영상에 몇 개 해가지고 제가 올린 것 중에 쇠젓가락을 썼어요. 처갓집이다 보니까. 근데 소리가 좀 너무 크다는 그 시청자분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나무젓가락으로 해가지고
급하게 대처를 했어요. 네. HJNB님이 예전 쥐치 아주 흔한 고기였는데, 맞습니다. 쥐치가 정말 그 많이 잡히고 흔한 고기였는데, 지금은 굉장히 고급 어종이 됐어요. 회로 먹기도 좀 어려워지고, 아, 옛날에 좀 쥐치 회 좀 많이 먹었던 좀 기억이 나네요. 네. 자, 또, 테슬라주에다가 한 잔 또, 쏴서. 아우. 나. 쏴서. 아. 아우, 이거 주치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. 한 잔 더. 쏴쏴. 아우. 아. 아, 여러분들 오늘 쥐치에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쥐치 간. 꼭 한번 좀 드셔보시길 제가 희망합니다. 아, 남은 주치에는 이제 라이브 소통하고 있는 우리 또 사장님들과 좀 더 소통하면서 먹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.